피코에서는 뭘 배웠나요? 소개하고 반갑고 막 이러죠. 누구야? 이거 아닌데? 문자. 오케이. 셔플 풀려 있고. 그래서 안녕. 뭐 인사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짧게 어떻게 할 수도 있고. Hi, and. 또 Hi 어떻게 써요? H, I. 근데 H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군요. 그렇죠. 자, 얘는 뭐 누운 건가요? H가 옆으로 누운 거예요? 오케이. 한별이는 지금 여기 보면 안 되는 거고요. I am. 하이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딨나? 응? 오케이. 하이 앤 새로운 유형을 발견했어. 선생님은 B랑 D랑 헷갈리는 친구도 많이 봤고. P랑 Q도 헷갈리는 친구들 많이 봤고, 또 U하고 N 헷갈리는 친구도 가끔 봤는데, I랑 J 헷갈리는 친구도 가끔 봤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I와 H를 헷갈리는 친구 처음 봤습니다. 오케이, 인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그렇겠네요. 그 뒤, 그 밑에 또 똑바로 썼어. 오케이, 인사해야죠. 네, 쌤. 그래서 N하고 쌤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누가 처음 만난 사람인지 이런 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등장인물이 몇명 나와요? 오케이, 지금은 일단 2명 나왔습니다. 2명. 둘은 서로 아는 사이라기. 아는 사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뭐라고 그랬고, 쌤이 애한테 영어로 해야죠. Hi, and 그랬더니 얘도 Hi, Sam. 이거. 자, 계속해서 할아버지, 이쪽은 쌤이에요. 그랜파 어떻게 쓰죠? Grandpa, Grandpa 이런 말입니다. 네, Grandpa 이건 부르는 말이고요. 이쪽은 쌤이에요. 네, 쌤.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 하고 이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쪽은 누굽니다. This is 뭐, This is 한결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Grandpa, this is Sam. 계속해서 쌤,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죠.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어떻게 써요?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했다? Grandpa 등장했는데 얘는 N의 할아버지야? Sam의 할아버지야?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가족 관계죠. 오케이, 그렇다면 쌤하고 앤즈, 여기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 의란 뜻이에요. 앤의 할아버지는, 아니 앤의 할아버지하고 쌤은 처음 만난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화입니다, 이제. Hi, Peter. 여기에 하이는 똑바로 적었네요. Hi, Peter. 그랬더니, Hi, Sam. Hi, Sam. 그러니까 또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겠죠. 이번에는 누구랑 누가 나와요? 피터랑 샘은, 둘이 어떤 관계? 아는 사이죠. 그렇죠. 쌤은 서로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인사했고요. Hi, Sam. 자,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내 쌤, 이쪽은 내 사촌이야. Sam, this is my cousin. 사진 어떻게 써요? C, O, U,
This is my cousin. 예, 마찬가지 아까 this is 소개한다 했죠. Sam, this is my cous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ame. This is Sam.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 나왔죠? 오케이, 여기. 데이브고. 누가 사촌 관계인 것 같은데, 누구랑 사촌 관계야, 데이브하고? 데이브하고 샘이야, 샘하고 사촌이야, 데이브하고 피터하고 사촌이야. 얘들 둘이 커즌 관계. 됐습니까? 그럼 얘들 둘이는 처음 만난 거죠. 됐습니까? Hey,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Nice to meet you, Dave. 그렇죠. 만나서 반갑다라는 표현보다 Nice to meet you. 오케이. 그랬더니 나도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Dave.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한 거는 없네요. 네. 만나다가 뭐예요? 만나다. Meet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 다음에 삼촌 아저씨, 엉클 어떻게 써요? UNCLAE. Okay. 왔다 갔다 하네요. 오케이. 시험에는 맞췄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한별이 넘어보자.